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오늘 좀 뭔가 다르죠? 다시 돌아온 콘텐츠 키난 지원금 1탄이 망했어. 자, 오늘은 저희 스토커즈 채널 덤앤 더머 더미스트를 모아보고 키난 지원금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 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키입니다. 더머. 말이 많아, 저 형은. 더미스트. 안녕하십니까? 신지자입니다. 키난 지원금은 나름 스토커즈 채널의 복지 콘텐츠로 자리 잡고 싶은 희망사항이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20만 원 상당의 위시리스트를 각자 발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들 중 누구가 복지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 고정 댓글에서 투표해주시면 한 명이 복지 지원을 받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궁집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앉아! 저번과 비슷하게 티셔츠 한 장과 쪼리를 준비했는데요. 반팔 티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더블웍스라는 브랜드의 티셔츠고요. 얼마죠? 76,000원입니다. 티셔츠 한 장이요? 너무 비싼데? 그만 있으면 뭐 몸으로 돼요? 일단 더블웍스라는 네이밍이 좀 생소하실 텐데 50년대에서 70년대 뭐 아메리칸 빈티지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일본산 브랜드입니다. 또 일본이네요? 권해라! 뭐 아시다시피 저는 레귤러 핏을 선호하잖아요. 아시죠? 모르는데요? 넌 알잖아! 아실 거라 믿습니다. 레귤러 핏의 티셔츠고요. 빈티지한 프린팅이 매력적인 제품이고 살짝 원단감에서 요철감이... 요철이요? 요철은 요건데? 이거는 제 컴플렉스니까 건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요철감에 대해서는 우승하고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일 없겠는데요? 저번에도 그랬는데 제가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좋은 아이템을 준비해왔다는 거 기대해주세요. 또 여름이니까 이런 사소한 디테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사소한 거에 76,000원이면 좀 센데? 몸으로 대화하시던가요? 벗어버려요? 이 티셔츠는 어떤 데님에 입어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두 번째 제품 레인보우 샌들이란 브랜드의 더블 레이어 쪼리입니다. 보이지 않아? 조용히 해. 전 이 제품이 사실 있습니다. 왜 또 사요? 처음부터 두 개 사지 그랬어요. 벗어버려요? 제가 이 제품은 2018년도부터 신었으니까 5년을 썩었겠네요. 썩기 직전. 냄새 나겠네요. 냄새는 안 나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약 5년간을 신었는데 내구성은 인정이 되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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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발의 특징은 뭐냐면 바닥을 형성하는 레이어가 두 개여서 편안한 착용감을 주고요. 신으면 신을수록 발바닥 모양이 약간의 성형이 되면서 빈티지하게 에이징이 진행된다. 그리고 이 제품은 어디에나 잘 어울린다는 게 특징입니다. 청바지, 치노 팬츠, 퍼티크 팬츠, 반바지까지 안 어울린 데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앞에 소개할 티셔츠와 함께 입어준다. 여름 코디 끝. 조용히 하라니까? 여름에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이 슬리퍼류인데 예쁘고 내구성까지 인증된 레인보우 샌들로 여러분들도 초대하면서 여러분들까지 한번 초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돼서 저 줄 거예요? 2년 신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집자였습니다. 이 새끼 뭐야? 안녕하세요, 빈집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좀 합리적인 아이템들로 추려왔습니다. 저번에도 합리적이지 않았나요? 다섯 개의 제품을 준비하셨었는데 진짜 합리적이에요 이번에. 믿어도 됩니까? 믿으세요. 아무튼 저의 첫 번째 아이템은 마테마틱의 튜링 스트링 백팩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실제로 구매하려고 했던 제품이었는데 근데 왜 안 했어요 그러면? 너 돈으로. 이거는 진짜로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사람, 좋은 시간, 좋은 기회. 아니 형님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바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아이템은 진짜 장점이 많아요. 몇 가지인데요? 바로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생수보다 가벼운 무게. 50리터요? 500ml 생수보다 가볍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장마 올 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한데? 몸이 젖어요 안 젖어요? 안 나가. 우산 쓸 때 가방 멜 때 가방 젖어요 안 젖어요? 안 젖는데요? 안 젖어요. 근데 보통 잘 젖는데 가방이 젖으면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옵션이 방수가 된다. 근데 요즘 가방은 다 방수가 되는데? 요즘 유행에 잘 따른 최신 아이템이다. 독창성이 없는데? 그걸 이제 제가 말해드릴 거예요. 이 아이템은 독창성이 가득한 아이템의 장점 두 가지 스타일링이 된다. 이 가방은 백팩으로 메고 싶으면 백팩으로 메고 크로스백으로 메고 싶으면 크로스백으로 메고 두 가지 스타일이 된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셨잖아요. 이 새끼 뭐야? 인정하셨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아식스의 GT2016 만들어 말입니다.
2160. 신발 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통 디자인과 착화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제품은 두 가지 다 챙길 수가 있다. 어떻게 알아요? 있을까? 있을 겁니다. 있대요. 아니, 있다고들 하는데 무엇보다 여름에 합리적인 소비다. 트렌디하고 깔끔한 컬러 그리고 시원한 메쉬 소재. 눈이 너무 무서워요. 이 꼬꼬무야? 정말? 사실 예쁜 걸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절감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패션에. 여름에 신으면 예쁜 디자인과 실용성까지 다 챙긴 이 아이템을 가져와 봤습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말을 못하면 하지를 마세요. 아무튼 저는 합리적이고 계절에 맞는 최고의 아이템을 가져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편집자였습니다. 한 명 챙겼다. 눈이 너무 무서워요. 네, 인사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메이정입니다. 자, 이번에 이번에는 의자가 아닌 옷을 골랐습니다. 별로죠? 첫 번째 제가 가져온 아이템은 유니온 블루의 오피스 셔츠 포그 컬러입니다. 뭐 유니온 블루야 가성비 셔츠로 유명하고 또 저희가 리뷰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입어보기도 했고 저희 채널에서 추천했던 국민 셔츠이기 때문에 처음에 반대하셨잖아요. 제가요? 직접 반대하셨다고 말하셨잖아요. 아닌데요? 모르겠는데요. 이거 키미가 추천했던 건데? 불만했어? 어쩔 거야? 불만했으면 몸으로 대화해. 유니온 제품 유니온 블루의 제품 유니온 블루의 셔츠 같은 경우에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장만 갖고 계시지 않아요. 만족도가 높거든. 그러니까 깔별로 다 사가지고. 저는 한 장밖에 없는데요? 몇 장 있으시죠? 없는데요? 그만큼 완성도 높은 제품이다. 여러분 인정? 솔직히 저는 여기서 지더라도 우리 거 가져가면 그만이야. 자, 두 번째 제품은 바우프의 요 카모 볼캡입니다. 긴 설명 필요 없죠? 저희가 최근에 추천했던 제품이기도 하고 깊이감도 깊고 챙도 길어가지고 대두인 우리 궁집자님도 효도가 돼야... 엠마? 자기도 늘려야 돼. 저도 솔직히 모자가 잘 안 어울려가지고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요거는 진짜 쉐입이 예뻐가지고 저도 이렇게 딱 썼을 때 얼굴도 작아 보이고. 저걸 봤어요? 너무 별론데? 너무 예쁜데? 개별론데? 이거는 솔직히 진짜 내가 내 돈 주고라도 사고 싶어. 돈 주고 사세요. 한 명 제껴고. 저희가 추천했던 제품은 카모 컬러긴 한데 솔직히 카모 컬러는 도저히 PTSD가 와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카모 그레이 컬러로 제가 골라왔습니다. 제 입대로 하세요. 마지막 제품은 노은의 라인 커브드 데님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또 빈티지한 와이드 데님이 유행이잖아요. 찍먹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바지 맛이 노은의 제가 원하던 제품이 딱 있더라고요. 안 입어봤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뭐가 날아다녀. 너무 빡세지 않은 옷인가 이제 디테일도 너무 과하지 않아서 이제 포인트 내고 아주 야물딱 지어가지고 제가 다 골라왔습니다. 안 입으실 것 같은데. 인정?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입었을 때 편안한 착용감과 또 기장도 너무 곱창지지 않아서 예쁘게 딱 떨어지는. 안 입어보셨다면 착용감을 어떻게 하시죠?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료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공부하고 오세요! 셔츠는 깔끔한 거 가져왔는데 바지는 왜 이렇게 힙한 거 가져왔어요? 진짜 줏대가 없네. 패션에 아무것도 몰라. 어? 패션 줏대가 없다고 지금 디스하는 거야? 아씨 말라미 내 성질 까먹은 모양이네. 물론 제가 고른 아이템이 좀 다양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줏대가 없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패션은 자기 만족 아닙니까? 내가 입고 싶은 옷 그냥 내가 입고 입으면 되는 거고 또 이건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고 자기 만족이니까. 아무튼 요 데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데님 추천편 영상에 넣어도 될 정도로 예쁜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1등을 하게 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게 된다면 제가 아주 야물딱지게 입어가지고 리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리뷰하고서 주세요.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이상 메인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응!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 남정네들 3인방의 장바구니를 보고 오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멤버의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투표 방법은 가장 현명한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팀원의 고정 댓글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1번 궁집자, 2번 빈집자, 3번 매니정. 그럼 저희 3인방 중 누가 최종 우승을 할까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케노! 케노! 파이팅!